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처럼 삽시다. 다시 한번요. 요셉처럼 삽시다. 네, 오늘은 이 요셉처럼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기는, 성탄절은 특별히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일이고 또 이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고 또 이 땅에 강림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절의 1등 공신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들의 순종이 있었고 또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제 이 예수님을 낳기 이전에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요셉으로서는 기절할 상황이죠. 뭐 여러분들 일이 아니라고 시간을 못 하시나 본데 여러분들 한번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내가 결혼할 여자가 나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애를 가졌다. 여러분 기절 초풍할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의 모습은 요셉은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때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은 잠을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한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개꿈이 아닐까? 에? 이건 내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꾼 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꿈을 꾼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사자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25절 말씀이 더 놀라워요.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아기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제 이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감내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처녀총각이 같이 살면서 1년 동안 동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요셉의 끈기와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요셉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처럼 감싸주는 사람이 됩시다. 자,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약점과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들추어내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돕고 감싸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감싸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 감싸주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마리아와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지만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것이 드러났어요. 당시 율법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신명기 율법에 의해서 이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가 애를 베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문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말 한마디면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폭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잘못을 감싸주고 감추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게 되면은 감싸주기보다는 둘추어내고 꼬집어내는 게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남이 막 잘못하고 그래서 그래? 막 심각하게 막 질문하면서 서로 막 나누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의 약점 보면 그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물어뜯으려고 그러게 하고 들춰내려고 그러고 또 확 과대포장해서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사람됨은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관용, 그러한 넓은 마음 때문에 바로 예수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의 약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대로 폭로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세 번의 단계를 거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기회를 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설교예요. 교회 공동체 설교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잘 읽다 보면은 이 예수 공동체는 바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보십시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 그 사람과만 상대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1대1로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소문내서 가지 말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1대1로 가서 권면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회복의 길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을 것이지만 그 어떻게 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어. 그 어떻게 해요? 두세 명이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해 보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이 남자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어떤 그 범죄한 사실이나 이런 게 합리화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안 되면은 두세 증인이 같이 가서 말마다 확증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어떻게 하나?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 보시면은 벌써 몇 단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1대1로, 그 다음에 두세 명 대 1로,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의 이름으로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바로 폭로하지 말고, 바로 잘못을 드러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까요? 요셉의 마음처럼 감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감싸주지 않고 그대로 폭로하는 것을, 그 혀를 뭐라 그래요? 폐역하냐라, 폐역하냐. 무자비한 폭로, 이거는 마귀 새끼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폐역한 입술, 폐역한 혀.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대로 폭로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헐뜯고 이러는 건 어떤 혀다? 폐역한 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혀를 베어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입술로 범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발달원이 바로 이 혀에 있습니다.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범죄와 모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나는 것은 바로 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 폐역한 혀, 폭로하는 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세 번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감싸줘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 속에 들어가셨을 때 누굴 만나니까? 삭개오를 만나는데,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그는 장애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욕을 하고 놀리고 또 매국노라고 이렇게 못 박아버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흑역이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고독했던 그 사건에게 찾아오셔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함께 주무셨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고 자라면서 바로 이 아버지 요셉의 품성을 그대로 배우고 자랐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야말로 인간 취급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감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의 감싸주는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성탄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감싸주는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감싸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요셉처럼 늘 감싸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요셉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요셉의 모습은 바로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약혼녀가 임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은 당황했다, 초조해했다, 분노했다, 그런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다? 가만히 끊고 자요. 그 앞에 뭐예요?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론해서 죽여버리는 경우. 이 마리아의 이 죄를 드러내서 탄론시켜서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조용히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조용히 참고 사는 경우가 있겠죠. 이 세 가지 경우 가운데 요셉은 조용히 참고 살 정도로 성자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자. 예? 가만히 헤어지자. 예? 잠깐 여유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라 분노할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 요셉은 길게 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침묵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도 본받으신 것 같아요. 이 요셉, 아버지 요셉의 이 본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여유 있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군중들에게 끌려오죠. 질질이 이렇게 끌려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개 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모세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되어 있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는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유가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죽이라 살리라 즉각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히 몸을 굽히신 이후에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그래요. 어떤 말을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좀 엉뚱한 것 같지 않아요? 답을 요구하고 막 현장에서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허리를 굽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땅에다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왜 땅에 글을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성난 군중이 있습니다. 성난 군중이 있고 한 명의 이제 죽을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안 앞 딱 빵긋거리면은 이 성난 군중들을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시고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일단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냉정을 찾게 만들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시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참 우리 주님께서는 여유가 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흥분했을 때 결정 내리는 사람이 가장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흥분했을 때 결정 내리시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흥분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뭘까? 문명인은 이성과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야만인은 어때요? 감정을 가지고 감정 따라 살아요. 흥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어떤 경과를 듣기 전에 사연을 듣기 이전에 미리 대답하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어떠다?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여백이 있는 분이죠. 포용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아무리 복음서를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조급하셨다, 당황했다, 분을 내었다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하셨다 이렇게 외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주님의 모습에 가운데 보면은 참 온화하고 여유가 있고 넉넉했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 누구나 가서 기댈 수 있는 분, 마치 쉽게 말하면 된장 냄새 나는 넉넉한 풋풋한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다가가서 기댈 수 있고 누구 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바로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저는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접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고 길길이 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을 줄 아는 극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25절을 어떻게 결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잠언서에 보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색이 들어와서 서기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핍박이 사라졌어요. 핍박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이제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전도하지 않아도 돼. 핍박당하지 않아도 돼.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할 때에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면 사막. 그 사람들은 사막의 교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육을 피하면서 육체에 고통을 줍니다. 요즘으로 생각하기엔 참 극단적인 고통이죠. 극단적인 어떤 그런 자기 절제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바로 자기 절제와 자기 어떤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참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성 아셉시마스 이름도 참 특이하네, 그죠? 아셉시마스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고행을 했냐면 이 사슬을 몸에다 걸고 다녀, 사슬 막 쇠사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체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깡패들 막 체인 같은 거 막 이런 거. 예? 그런 걸 이게 얼마나 많이 걸고 다녔는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기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기어 다녔대. 쇠사슬을 걸고. 또 수도사 존 베살리오로 인한 사람은 40년 동안 앉아서 잤대. 앉아서 40년 동안 앉아서 잔 거예요. 성철 스님은 잽도 안 돼요. 성철 스님은 20년도 안 되게 이렇게 앉아서 고행했지만은 여러분, 이 성 베살리온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카리우스. 마카리우스는 6개월 동안 벌거벗고 빨개벗고 이 늪지대에 들어간 거예요. 늪에는 뭐가 많아요? 모기, 거머리가 많잖아요. 그 6개월 동안 늪지대에 들어가가지고 모기에게 뜯기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뜯겼는지 막 그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 시몬 스틸라이트스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자그마치 30년 동안 이 육척 기둥 위에서 살았대요. 그 기둥 세워놓고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그 음식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죽으면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별명이 뭐냐? 기둥성자. 기둥서방이 아니라 기둥성자. 예? 별명이 기둥성자. 또 성마론이라는 사람은 11년간이나 나무통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변질이 되고 교회가 세속사회에 물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그 모범을 보기 위해서, 표본을 보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한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면 착한 뭐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의 삶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도 어찌 보면 극기 사람이었죠. 결혼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결혼한 이후에 1년 동안 동침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기 전까지. 예? 여러분, 그런 인내를 통해서, 그런 극기를 통해서 예수 성탄이 이 땅에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좀 넉넉하고 좀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유가 있는 마음. 또 참을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됨됨이를 통해서 예수 성탄의 능력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요셉을 본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요셉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 들쳐내지 않고 감싸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요셉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극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요셉처럼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지체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즉시로
분부대로 행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알 수 있는 거면 철저하게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핑계댈 수 있겠죠. 왜 납니까? 예?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이 상황에 한번 대어보세요. 말처럼 그렇게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요셉대로, 요셉이 그런 것처럼 이 아내 마리아도 똑같이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보면 1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시골 처녀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라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갑자기 멀쩡한 이 여인이 결혼을 앞둔 이 여자가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뭔 은혜를 입었습니까? 물어봤겠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이 여자인 재앙은 재앙. 예? 그러면서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베들레헴 그 시골 처녀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아들 낳을 것인데 남자와 잔 적도 없는데 임신할 것이고 아들 낳을 것인데 그가 누구다? 다윗 왕조의 대를 이을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질문을 하죠. 34절에 보니까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히 물을 거죠. 그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또 천사가 화답을 하죠. 35절 말씀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루어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3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예전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미천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요셉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순종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 순종의 그 결과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 목숨 거는 일입니다. 예? 마리아도 할 말이 있겠죠. 왜 납니까? 왜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왕으로 오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기 왕궁에 있는 왕비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베들레헴이 시골 구석에 있는 왜 납니까? 대답할 수 있겠죠? 예? 또 왜 처녀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옆집 개똥이 엄마는 아들 10명 나와서 잘 기르고 그 여자를 시키지 왜 나 시킵니까? 예? 핑계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이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나는 주의 요정입니다.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데에는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영웅이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성탄의 기적이, 성탄의 역사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종교개혁가 그 마틴 루터 고백하잖아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기적의 사람이 망가지는 거 많이 봤어요. 예? 기적 많이 일으키고 막 영광 드러내고 막, 예? 막 뭐, 뭐 은사가 막 일어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결코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순종의 차이예요. 사울왕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버림받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이 택함받은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성탄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처럼 돕는 사람이 됩시다. 요셉은 철저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조연으로서 남을 도와주고 주인공을 세워주고.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를 끝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아마도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바로 이 철저한 돕는 자의 의식,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땅에 탄생시켜놓고 이 요셉은 역사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얼마나 여러분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을까? 만약 요셉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도 이 요셉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후에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예수님을 잘 기르는 다음에 그 역할을 끝낸 이후에 역사 속으로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주인공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조연이 필요한가요? 보조자가 필요한가요? 돕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은혜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돕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기둥이 되시면 안 돼요.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기둥에서 맺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열매는 절대 기둥에서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끝에 작고 여린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작고 겸손한 가지. 그러면 기둥은 열매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기둥이 되기보다는 작은 잎사귀가 되어서 겸손해져서 정말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돕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돕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 흙의 모습, 흙의 모습인 것 같아요. 흙. 흙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흙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흙은 어때요? 흙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이렇게 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습기를 다 머금고 있죠. 머금고 있다가 나무를 자라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바로 이 흙이에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수분을 다 흡입하고 있다가 땅속에 담고 있다가 나무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바로 이 흙입니다. 흙. 또 여러분 흙은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 잎들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온 세상의 나뭇잎들을 다 머금고 있다가 고름으로 만들어서 잎사귀를 만들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또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돕는 자의 역할을 하네요. 흙이 뭐예요?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게 바로 이 흙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다 흙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또한 흙은 어때요?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심지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침, 똥, 오줌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죠. 다 품어버려요. 다 품은 다음에 그것들을 살려내는 게 바로 이 흙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의 의미가 참 큽니다. 흙은 모든 우주 삼남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모든 걸 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요셉의 삶이 바로 흙과 같이 철저하게 돕는 존재였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요셉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도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말없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요셉처럼 삽시다. 우리 요셉처럼 삽시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성탄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요셉은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처럼 감싸주는 사람이 됩시다. 또 이 요셉은 분노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요셉 여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요셉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됩시다. 또 이 요셉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을 도와주고 품고 세워주는 흙처럼 모든 것을 돕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돕는 존재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처럼 감싸주고 여유가 있고 또 순종을 하고 또 돕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123장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찬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